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맛조개 잡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잡은 맛조개로 요리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해감된 조개에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게 씻는 이유는 조개 껍데기에 물때가 남아 있으면 요리한 후에 비린내가 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론 충분히 해감을 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조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같이 볶을 요리 재료는 쪽파나 대파, 다진 마늘과 생강입니다. 먼저 달구어진 웍에 기름을 두르고 생강과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 향과 생강 향이 올라오면 준비된 조개를 넣어서 같이 충분히 볶아주세요. 조개가 익을 동안 조개 해감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빈 페트병에 바닷물을 직접 담아오는 거예요. 2, 3분 볶다가 뚜껑을 덮어서 다시 2, 3분 뜸을 들이시고요. 굴소스와 액젓을 조금 넣을게요. 액젓은 짜지 않도록 적당하게 넣어주시고요. 아, 참, 바닷물로 해감을 하면 집에서 소금으로 해감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확실하게 해감할 수 있어요. 1분 정도 더 볶다가 마지막으로 쪽파나 대파를 넣어서 쪽파나 대파가 살짝 익을 동안만 조금 더 볶아주세요. 드디어 모든 조개들이 입을 다 벌렸네요. 조개를 볶을 때 청양고추나 레드페퍼를 좀 넣으면 더 칼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술안주로 끝내주는 맛조개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이랑 맛조개 잡고 볶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세요. 바이바이.